피가게 TV, T사 TV, 리키, ET를 이겨라. 이번엔 뻥간님이랑, 게임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세연님 안녕하세요. 똑같다니. 똑같죠. 네. 맞아요. ET님 왜 이리 잘생겼나요? 탐나네요. 이러시네요. 감사합니다. 그 목소리로 게임할 수 있나요? 이러시네요. 이거 목에 물이 많이 가는, 그 목소리 변형이라서 힘들어요. 이걸로 게임을 할 수가 없어. 드랍시 실험했는데 건물 짓는 거를 드랍하면은 태울 수 있더라고. 건물 짓는 거를 드랍하면은 태울 수 있더라고. 자, 테란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시청자분이랑 게임하는 거예요. 노전적이고 뻥간님 얼마나 잘하시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건물 짓고 있는 거 태울 수 있어. 해봤는데 태울 수 있더라고. 그게 왜 되는지 모르겠는데. 모르겠어. 이티님 감사해요. 키키키 이러시네요. 감사합니다. 저도 제 방송 봐주시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거죠. 그죠? 주말인데 여러분들 나가서 재밌게 노실 시간인데 아닌가? 토요일은 나가서 주잖아. 일요일은 여러분들 집에 있다 쳐도 아닌가? 드랍십이 짬밥이 더 높으니까 태우는 거라고요. 그럴 수 있겠다. 드랍 아 일꾼이 더 높아? 짬밥이 더 높아? 계급이 더 높나요? 일꾼이 계급이 더 높다고? 아 그래? 아 일요일 월요일 쉬신다고 하시네요. 스팸 사범원님 축하드립니다. 가스 올리고 펑가님이 지금 테란으로 알고 있거든. 그래서 테란 전 무난하게 가볼게요. 저 전략 쓰지 말고 무난한 옵드라 가도록 하겠습니다. 옵드라 일꾼 2병이라는데? 상병이에요? SCB가 계급이 뭐지? 풀어보는 쫄따구인 걸 알겠어. 존나 쫄따구처럼 생겼잖아. 일을 잘하니까 상병이라고. 일을 잘하는 1병일 수도 있잖아. 일을 잘하는 2등병은 없지. 맞아. 병장은 아닌 것 같아. 일을 열심히 하기 때문에. 아 2등병이에요? 아 그래? SCC 왜 2등병이야? SB 2등병. SCB가 2등병인지 아닌지 빨리 알아오세요 여러분들. 궁금하니까. 아 정찰 막서치. 아니 이럴 때는 항상 막서치인 것 같아. 근데 뻥가님 실력을 몰라. 지금 게임을 하는데 뻥가님 실력을 몰라가지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. 일단 그냥 잘한다고 생각하고 할게요. 드랍십 짬밤은 어마무시하다고? 그럴 수 있지. 이티님 스타 실력 아마추어 이상인 것 같은데 준프로 아닌가요? 그러시네요. 준프로급 아니냐고? 네, 준프로분들이랑 게임을 뭐 해서 뭐 이기고 지고 하는 그런 정도의 실력이었어요. 네, 지금은 모르겠는데 제가 그 정도 실력이었습니다. 네. 지금은 모르겠어. 지금은 더 못해진 것 같긴 한데 그랬어. 나도 막 스타 잘한다고 떠벌리고 다녀가지고 맨날 대회에 나가려고 막 별질을 하고 막 그랬는데. 나이빌로 준프로 이상 간다고? 난 나이빌 잘 안 쓰는데. 저 나이빌 잘 안 써요. 저는 운영형 빌드, 약간 새롭게 독특한 저만의 방식의 빌드를 많이 쓰지. 나이빌은 잘 안 씁니다. 날카로운 빌드 잘 안 써요. 터렛도 사람이 타고 있다라는 소리를 알고 있어요. 터렛 사람 타고 있죠. 리마스터 되면은 터렛에 탄 사람이 이제 보인다고 하더라고. 그게 날빌이라고? 아니 스카우트 빌드, 닥드 빌드 이게 날빌 아니잖아. 나 운영하는데 이걸로. 뭔 소리야? 날빌이랑 좀 다르지. 날빌은 그런 거 아니야? 막 BBS 이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니야? D가 없고 약간 올인성 빌드. 그래서 날카롭게 찔러서 승리를 쟁취해야만 하는 그런 빌드를 날빌이라고 하지 않나요? 우리 일반적으로 잡았죠? 1킬. 자 준프라한테도 리카오 통하냐고요? 안 통하겠죠? 근데 리카웃을 알고 있으면 진짜 통하기 힘들어요. 이게 알고서 당하는 경우가 진짜 거의 없거든. 왜냐면 이 리카웃 빌드가 안 쓰는 빌드잖아요. 사람들이 안 쓰는 빌드라
사람들이 당황을 하는 거야. 일단 리카오피드 딱 맞자마자 당황을 해. 어, 스카우트 뜨자마자 어, 뭐야 이거 어떻게 막아야 돼? 이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. 그런 걸 노린 빌드예요. 아, 그래서 어, 모르는 걸 무지한 거를 또 역이용한 그런 빌드인데 알고 하면은 이길 수가 없죠. 갓성어님이 리카우 쓰셨다고요? 알아요. 알고 있습니다. 지금 굉장히 잘 나가시는 분이죠. 저도 리카우 써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댓글까지 달았어요. 이거는 제가 옵드라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저 FD 병력을 씹어먹는 빌드죠. 상성이 제가 웃을 수 있는 그런 빌드고 보통 제가 그 뭐냐 옵저버를 잘 안 뽑는데 오늘 그냥 기분 따라 옵저버 뽑아봤어. 내 AP 왜 이래? 뭐야 AP 많이야 뭐야 이거? AP 왜 이래 이거? 고장 났네. 나 핵 쓰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. 여러분 보고 있잖아. 나 핵 안 쓰고 있어. 뭐야 APM 이거. 자 그리고 이 벌처를 찍으면은 추가 벌처를 이제 돌리고 저 탱크가 많이 없어서 이게 또 당할 수 있어 이렇게. 끝났죠? 아우 뭐야. 끝났죠? 이거는 뭐 막을 수가 없죠. 아 드랍십이었어. 잘 막았죠. 진짜 기어막히게 막았다. 노킬이죠? 프로브 노킬 아닌가요? 어? 어? 노킬로 끝날 수 있어요? 뻥가님? 아 벌처 노킬. 거기 안정화한 빌드 들어갔고요. 원패 원스타였네요. 자 레드스커 가볍게 승리를 가져갑니다. 원패 원스타였는데 좀 아쉬웠지. 수고하셨습니다.